오늘 대기업원의 일정들 함께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나왔던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 미국의 최대 음식료 업체 가운데 하나죠.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 기조가 조금 더 빨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2분기의 가이던스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까지도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지금 MS와의 합병 최종 결정만 앞두고 있는 블리자드의 지금 실적도 함께 발표가 되니까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적 발표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대차와 기아, 지금 대표적인 자동차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1분기에 뭐 공급망 차질, 칩 부족으로 인해서 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지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오히려 웃도는 선방하는 실적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가 최성수기인 만큼 앞으로의 가이던스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역시 오늘부터 이제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하다라는 점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또 실적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포스코 케미칼과 PI 첨단 소재와 같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2021년에 지금 최대의 실적을 냈고요. 반면에 지금 1분기에 원가가 좀 상승하면서 부진을 하겠지만 결국은 상저 하고를 나타내면서 2022년 연 매출로는 오히려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종합상사들 1분기 실적 긍정적인 전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